나 이제 아, 이 집은 이 집은 뭐죠? 불을 내 줄든 아마. 어? 불을 하나 내 줄든. 이제 빠른 불을 내 줄든. 아야 돼 시작 빠른. 제가 들어가도 돼요? 나 빠른 나 빠른 나 빠른 나 빠른 아야 돼 빠른. 아 예. 아야 돼 빠른 가라 내 줄든 나서 바시 아니. 아 다시 여기. 네가 빠른 바시 아니 여기 스티브 남았지 다 빠른 나 내 줄든. 금나무의 집 바샬리입니다. 여성들이 생리기간과 출산 후 한 달 정도 이곳에 머무는데요. 바샬리 나파린 마스리마 파리 테아트라 파린다. 다시 오시 여기 구에 갈리카다 파린. 부르라 내 주신. 알로 시간 바티아로 사우다이시오. 임신과 출산으로 흘리는 피가 불결하다는 믿음 때문에 이런 관습이 생겼지만 오히려 여성들은 일 걱정 없이 편하게 쉴 수 있어 휴가처럼 느낀답니다. 버샬리에서는 취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때가 되면 밖에 사람들이 안에 넣어주면은 그때 그 여성들이 모여가지고서 그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뭐 아침, 점심, 저녁 매 때마다 이렇게 갖다 주고 또 받아서 그런 게 일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을을 굽어보는 산중턱, 칼라시인들이 가장 신선치 않은 제단이 있습니다. 버샬리와 달리 오직 남성만 출입할 수 있는 금녀의 구역인데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양을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이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예. 여기는 그 뭐 하는 곳이죠? 아비야 자우 본 요모테 호화를 진다 신기 아비야 애드신기 애드 보다 받았다 아비야. 작은 마을이지만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가득한 갈라시 계곡. 이번엔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네. 아, 예. 올라가시죠. 예. 아, 고맙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말은 메뉴가 나이트 도파. 아, 그래요? 들어가시죠. 예. 세간살이는 단촐합니다. 갈라시엔들의 손재주를 엿볼 수 있는 장식품이 눈에 띄고 TV도 보이네요. 심심 산골이지만 하루 2시간씩 전기가 들어온답니다. 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 엄마의 바바. 이 엄마의 스파시. 아저씨의 스파시. 아저씨의 바보. 이 엄마의 스파시. 아, 아비야, 아저씨의 메뉴이다. 아, 얘도. 막내 아들이 낯을 많이 가리는지 제 얼굴만 보면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좀 어색해졌습니다. 갈색 곱슬머리, 푸른 눈과 하얀 피부. 칼라시족은 여타 파키스탄인들과 참 다른 모습입니다. 에비나, 이거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손수가 있고 재봉틀 하는 거를 재봉틀수라고 하는데 지금 이 갈락시족들은 전통 의상을 재봉틀로서 수를 놔가지고 옷을 만드는. 큰 딸은 살림미천이라더니 자소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이제 시집 보내도 되겠다는 표정인데요. 잘했어요? You like this dress? Yeah. Oh, okay, okay. I like. 참 화려하죠?
넉넉하게 만들어야 허리띠를 둘렀을 때 주름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이 전통 의상을 완성시키는데 며칠이나 걸리죠? 손님 초대하면 여자들이 바쁜 법이죠. 제가 해볼게요. 저도 밥상 차리는 일을 도왔는데요. 갈라시 남자들은 집안일은 여자 몫이라고만 생각한다네요. 제가 점수 좀 얻었습니다. 아우. 아, 이쪽 말로 아우. 고소한 냄새가 집안 가득. 양배추 당근 볶음입니다. 커다란 밀전병, 짜파티에 싸서 먹는데요. 부인이 뭔가를 들고 오는데요. 아, 이게 뭐예요? 오자스타. 이슬람 국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술입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굿! 저희 만족한 표정에 딸도 좋아하네요. 술이네요. 여기 이 이슬람에서는 술을 금지하는데 이쪽 깔라시 마을에서는 술을 담궈서 저한테 줬는데 맛있습니다. 약간 시큼하네요. 온 가족이 모여 낯선 이방인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간도 잘 맞아 제 입맛에 좋았습니다. 더 많이 먹으라 권하면서 음식 이름도 알려주는데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차린 밥상 바닥까지 싹싹 비었습니다. 이 가족의 따뜻한 마음을 보고 훈훈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전설 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갈라시 계곡의 밤은 깊어갑니다.